대승기신론 들어가기 겁나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세계에 한번 뛰어들려면 마음 잡고 뛰어들어야죠. 또 한번 한마음부터 가볼까요? 자, 여기서. 근데 사실은 몇 개는 없죠. 이 용어들이 낯설긴 한데요. 용어들이 낯설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몇 개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거의 외우실 거예요. 제 강의 지금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뭘 그릴지도 아시겠죠? 예, 일심.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스님, 어떤 교수님이 매년 똑같은 질문을, 아니, 그 시험 그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족보가 다 있고 다 외워서 후배들도 공부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남북관계의 뭐 이렇게 질문이 나가요. 그래서 시험은 그거 한 번밖에 안 봐요. 저희 과에서 다 그것만 외운데 어느 해 첫 단어가 다르게 시작되면 다 긴장합니다. 끝났다. 다 그거밖에 준비 안 하거든요. 남북관계의 뭐 이렇게 뭐 원인을 찾으시오. 근데 어느 해는 딱 디귿으로 시작은. 그래서 뭐 도대체 이렇게 시작. 다 긴장하는데 같은 질문이었는데. 단어 하나 바뀌면 막 긴장하고 우린 외워놓은 건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건 다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런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대승기신론 강의도 지금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느끼셨겠지만 그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시작은 뭔가 달라요. 이야기가 오늘은 또 훈습의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훈습은 또 뭐야? 도대체랑 똑같아요. 훈습이란 하면서 결국은 또 뭐로 들어갈까요? 또 우리 하던 얘기 또 합니다. 지금 계속 바꿔서 해요.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한마음에서 생멸상이 나타난다. 자, 한마음은 진여의 문이고 생멸상, 생멸문이죠. 한마음에서 생멸문이 펼쳐진다. 이제 이 마음의 작용이죠. 요거를 지금 여기다 확장해서 써볼게요. 생멸상이 펼쳐진다 그러면 팔식, 7식, 6식. 6식은 5식을 포함합니다. 5감 정보를 가공하는 게 6식이라서 8, 7, 6 하면 예전부터 심, 의, 화엄경에서는 심의식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다 설명한 거예요. 뭐 인간의 마음만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설명한 거예요. 8식의 아래아식과 거기서 작용하는 에고의식, 그리고 그 에고의식이 실질적으로 5감 정보를 가지고 조작하는 6식.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 설명합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8, 7, 6. 6에는 전 5식이라고 그래요. 5감을. 5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식학에서 원래 이렇게 다뤄요. 유식 3식성 보시면 8식, 7식, 6식밖에 얘기 안 합니다. 6식 안에 5식이 들어있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생멸상의 전체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진여의 세계, 한마음의 본체인 그 공성과 그 진공의 그 묘한 작용인 이 생멸의 현상은 이게 답니다. 자, 이걸 의식으로 얘기하면, 자, 갑자기 엉뚱한 단어 같아요. 자, 업식, 전식, 그 다음 뭐죠? 이제 외우시지 않나요? 현식. 일심이 이렇게 올 때는 무명이 작동한 거죠. 무명은 한마음 안에 원래 있었어요.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한마음 안에 뭔가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게 탁 어둠의 요소가 있어서 사실은 이 무명은 한마음의 창조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마음 안에 원래 있다는 전지전능의 두 요소 지상, 지정상이죠. 지정상, 부사의 업상 뭐였죠 이게? 전지 막 적으니까 놀래시면 안 돼요. 왜냐? 계속 같은 걸 적고 있잖아요. 매 시간마다. 그렇죠? 매 시간마다 막 적고 계시면서 또 새롭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전지 전능의 한 부분이에요. 즉 그 무명이라는 거는요. 한 부분이라기보다 이런 전지 전능함의 어떤 작용이죠. 전지 전능함이죠, 사실. 왜냐면 한 마음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어떤 개체성을 만들어 낼 때 그 개체성이라는 거는 어두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성에서 볼 때 어두워져서 개체성이 나오니까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할 때요, 기독교적으로 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무명인 거예요. 한마음,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순수한 인간이란 중생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렸다는 의미로 무명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마음의 전지전능한 작용인데 그게 개체적 세계를 만들어낼 때는 무명의 작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더 높게 평가한다면, 불교는요,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들었다는 현상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명의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도 사상의 특징입니다. 인도 사상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면서 보면 또 잘 사세요. 근데 아무튼 아이 빌어먹을 세상 하면서 막 누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철학은 되게 염세적이죠. 세상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게 조금 태승기신론에도 태승적이지 못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체를 무명의 작용으로 보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 무명 또한 본래 공이야라고 선승들처럼 치고 나가버리면 다시 태승이 될 텐데 무명을 없애야 끝나라고 얘기하니까 이 태승기신론이 좀 덜 태승적이다. 이 얘기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한마음이 한번 구르면 없이 그게 에고를 만들어내는 의식으로 작용하면 전식, 그 에고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내면 현식, 세상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이 에고, 그리고 이 에고가 이제 칠식이죠. 이 에고가 작동을 하면 의식, 자 지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현식에서 업전현 팔식 아래하식의 작용에서 지식이 나오고요. 예, 지식이 굴러서 이제 의식이 나오죠. 이제 의식 전에 지식이 굴르면서 요 사이에 이제 상속식이라는 게 있죠. 지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르면서 우리가 아는 표면 의식까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표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아는 건 의식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경험하시는. 아 그렇구나 의식입니다. 불쾌한데 의식이고. 뭔가 답답한데 다 지금 의식이고요. 의식 안에서 지금 이런 짓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참나에서 참나가 한번 굴러서 예, 에고를 만들어내고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참나 일심이 작동해서 일심이 여러분 안에 예,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는 걸로만 얘기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저기 지금 8, 7, 6식 할 때 지금 에고, 7식, 에고와 6식 작용, 그리고 이제 5식의 작용, 그렇죠? 에고가 생각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이 오감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해내죠. 제가 이걸 나눈 이유가 이게 칸트가 말한 이게 감성이고 이것이 이제 오성 영역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그 5식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색깔이나 소리 이걸 세상이 만들어줘야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감성에 오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감성이 이제 오감인데 오감을 통해서 이제 색깔, 소리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는요 물 자체라고 해서 모른다고 그래요 칸트가. 이것도 모르고요. 이 선험적자 경험 이전의 선험자도 칸트는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감성과 오성 작용입니다. 지금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와 그 정보의 조작. 그렇죠? 그거 외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머에도 참나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고 칸트는 여기도 물 자체가 있고 사실 이게 지금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대승기신은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한쪽으로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만들어내고 오감을 만들어내고 한쪽으로는 오감의 세상을 만들어내요. 오감의 대상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이 오감 정보는 여러분 거지만 오감의 대상은 지금 여러분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감의 어떤 정보를 주는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 까만 색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어온 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작동하는 거는 사실은 7, 6, 5식이고 따라서 현상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8식의 작용입니다.
한마음이 팔식을 통해서 우리 에고의 세계를 만들고 현상계를 만든다 하는 건 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팔식까지가 참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팔식까지는 참나의 세계인데 대승기 신론에서는 무명이 껴서 이런 작용을 일으켰다. 에고를 만든 놈 나와. 세계 만든 놈 나와. 이렇게 하나씩 있죠. 진상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대승기 신론이 하나씩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다 그냥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참나 원래 아래아 이게 그냥 이 한 마음이 아래아식이고 팔식이고 사실은 팔식의 자증분이라는 작용이고요.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 이건 팔식의 견분이에요. 아래아식 중에 알아차리는 부분 그리고 팔식 중에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 견분의 대상이 되는 상분이라는 것들이에요. 원래 유식학에서는 이것들이 대승기 신론에 와서 독자적인 의식으로 불리면서 분류가 되는 거는요. 팔식 아래아식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우리 에고가 만들어져 왔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만들어져 왔다는 거를 대승기 신론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무명 때문에. 어둠 때문에 순수한 이 한마음이 가려지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팔식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동안 다 얘기해왔던 겁니다. 새로우실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음에 가서는 또 살짝 바꿔서 또 얘기하죠. 이게 또 뭐가 되죠? 업식이? 식으로 말하면 업식이고 또 상으로 말하면 뭐였죠? 무명업상. 기억하시죠? 능견상. 그쵸? 예, 능견상. 또 무슨 이렇게 경계상. 이렇게. 상으로도 또 하나씩 다 얘기했어요. 그쵸? 또 뭐죠? 오염으로도 얘기했죠, 오염. 오염으로도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그, 지난 시간에 또 오염으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들이 계속 상으로 부를 때는요, 또 어떻게 불리고 오염으로 부를 때는 또 육종 오염심으로 불리고 그렇죠? 이게 또 육종 오염심으로 여섯 가지잖아요. 육종 오염심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훈습이라는 걸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같은 얘기를 지금 살짝 바꿔서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 의식이 우리의 그 생멸상인 거고 또 이게 그대로 상으로 말할 땐 하나하나의 형상들인 거고 또 오염으로 말할 땐 이것들이 다 이렇게 오염들인 거예요. 이건 상속식 같은 것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식이다. 그럼 이게 부단 상응명 끊어지지 않고 상응하는 오염 이런 식으로 또 오염으로 불렸었잖아요.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쉽다는 거예요. 그럼 여섯 가지만 정확히 여러분 외워두시면 숙지해두시면 내 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 분석할 때 저 틀로만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끝없이 강조됐던 건데 한번 또 볼게요. 이 생멸상에 생멸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인연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자,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죠? 무명이요. 이게 인입니다. 인. 한마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면 요 생멸상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원인으로 인해서 이 팔식이 작용해요. 무명으로 인해서 팔식이 작용해가지고 요때 무명은 일반적인 무명이랑 구분해서 근본 무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이 전체가 지말 무명이 되거든요. 자, 요놈이 근본 무명이라면 나머지도 다 어둠이죠. 무명의 자식이니까 어둠이죠. 가지가 되고 말단이 된다고 해서 지말 무명. 뿌리가 된다고 해서 근본 무명. 이해되시죠? 이게 아버지 무명이겠지 자식 무명들이에요. 그 무명으로 인해 나온 거니까. 참나 안에 어떤 어둠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창조성의 어떤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때가 낀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무명인데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직접적인 원인이 업전현을 통해서 에고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만들어냈을 때 요 세계를 간접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왜냐? 이 에고가 세계를 현상계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에고 노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 무명으로 인해서 에고가 만들어지고 그 에고가 세계를 만남으로써 본격적으로 타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멸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지금 팔식이 만들어진 거는 이 씨앗인자 무명이라는 직접적 원인 때문이면 팔식에서 칠식, 육식이 나오는 거는 요 세계 때문이다 하는 거죠. 경계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애교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세계까지 만들어지지만 그 만들어진 그 세계 때문에 이 애고가 이제 좋다 싫다가 생겨나잖아요. 그로 인해서 칠식, 육식의 그 잡다한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이 생멸의 인연은 무명이 직접 원인이고 경계가 여기 이제 세계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경계라고 했죠. 대승기신에서는 경계가 간접적인 원인이다. 요 얘기까지는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지금 다시 돌아본 겁니다. 왜? 계속 이어지니까.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바뀌어도 계속 이 그림 속에서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승기신원이 보세요. 자, 보세요. 4-45요. 네 가지 법의 훈습. 네 가지 법이 훈습하는 의미가 있다. 훈습이라는 주제로 내가 얘기를 좀 앞으로 또 끌고 가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훈이 향기 훈자예요. 익힐 습자. 향기가요. 습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옷은 아무 냄새가 없는데 고깃집을 갔다 나오면 이제 고기 냄새가 배죠. 그 향기가 밴다는 거예요. 훈습은요. 향기가 뱄다는 거예요. 습기처럼. 그러니까 이 습기라는 거는 습이라는 건 익힐 습자죠. 뭐냐면 반복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향기를 만나서 악취건 좋은 향이건 향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훈습은. 그래서 훈습이 네 가지 법의 훈습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을 이해할 때 네 가지 법의 훈습이 참 중요하다. 우리 마음을 물드는 것들이에요. 물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오염된 법. 그러니까 더럽게 물드는 거. 청정한 법, 깨끗한 물에 이제 물들게 하는 법. 자, 오염된 상태로 물들이는 법과 청정한 상태로 물들이는 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법의 훈습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이 부처님 만나고 하는 건 다 좋은 훈습입니다. 좋은 물을 드리려고 계속 여러분이 경전 보고 부처님 뭐 친견하고 이 고승들 찾아뵙고 영적 지도자들 뵙고 또 진리를 직접 듣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거는요 좋은 훈습을 닦는 거고요. 나쁜 훈습은요 이제 나쁜 친구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도반 만나면 좋은 물이 드는 거고 나쁜 물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나쁜 정보나 나쁜 그런 그 이 도반 스승들을 만나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존재를 만나야겠죠. 예, 나쁜 영향을 주는 존재를 피하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네 가지인가? 첫째, 청정한 법이 말 이상하다 했더니 요 단어 하나가 지워졌네요. 청정한 법이니 해주세요. 첫째는 청정한 법이니 진여라고 부르며 이 진여가 우리를 제일 물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참나에 물들지 않을까요? 참나가 우리를 물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나가 청정한 법이니 첫째는 청정한 법이니 진여라고 부르며 두 번째는 일체 오염의 원인이니 뭐겠습니까? 무명이요. 일체 오염의 원인은 무명이요. 무명이라고 부르며 무명에 물들어서 우리가 자 보세요. 참나 때문에 우리는 광명해져야 되는데 무명 때문에 우리는 어두워졌죠. 그 만남이 지금 이 두 개의 만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무명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참나와 무명의 만남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나의 요소도 있고 무명의 요소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양심도 있고 욕심도 있는 겁니다. 양심이란 결국 뭐죠? 우리가 흔히 아는 양심이라는 거는 에고의 작용으로서 양심을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즉 보세요. 이런 의식, 우리가 아는 의식에서의 양심을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참나로부터 물든 마음이에요, 결국에. 그렇죠? 참나와 공명하는 마음이 우리가 의식상에서 양심을 논하더라도, 깊은 차원의 양심을 논하지 않더라도 그 양심은 참나에 물든 마음이고, 근데 나의 그 의식상에서 양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무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무명에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물이 드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51% 누가 더 물들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다 여기서 내용이 또 만나죠. 세 번째, 물들게 하는 또 세 번째 것인데요. 망령된 마음이니 업식이라고 한다. 이 업식이 중요하대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들, 진여, 무명. 사실은 무명이 진여입니다. 대승적으로는. 대승기 신호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 입장도 전제는 해요. 무명은 일심의 의지에 존재한다. 이런 입장에서 분명히 원래 하나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철저히 분리해서 무명을 박살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승기 신호는. 그 부분이 덜 대승적인 거고요. 다만 이제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개를 찢어놔야 분석이 용이하긴 하죠. 찢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분명히 일심의 부사의 업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무명이라는 거는 그 한 마음이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업전형을 통해서 에고와 세계를 만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그 창조성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죠. 이 무명이라는 건 사실은. 근데 그거를 누가 현상계 만들었어 하는 관점에서 보면 무명이 돼요. 왜 이런 이 현상계의 모든 악의 요소가 어디서 나왔어 이거죠.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무명에다가 사탄에다가 그 기독교도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딜까요? 사실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 탓을 해요? 다 해서 마귀 탓을 해요. 그럼 마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하지 않은 존재가 존재할 수는 없죠. 똑같은 거에서 이 무명도 결국은 한마음의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무명을 통해서 사실은 창조하잖아요. 자, 그리고 망령된 업식,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업식. 우리의 그 훈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업식이 등장했습니다. 이 업식에서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식 중요하다. 이 업식을요, 업덩어리의 의식이니까 요거 못된 놈이니 하시면 안 돼요. 이 업식은요, 진여의 작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이에요. 지금 보세요. 원래 팔식상에서는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팔식에서는. 팔식은 그대로 참나 작용이에요. 전체가. 대승기 신론이 팔식에서 이렇게 책임자를 찾겠다고 분석하는 거는요, 이 팔식이 죄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팔식에서 어떻게 이제 죄 있는 것들이 나오는지를 따지고 싶었던 거죠. 에고를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이런 느낌인 거지. 에고를 만든 팔식이 죄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무명의 작용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개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의식에도 이미 어떤 어둠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자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선악을 따질 수 있는 거는 의식 와서입니다. 선악을 따질 수 있는 거는 이전에는요 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어떤 무명의 작용들일 뿐이지 그 자체를 죄라고는 못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선악의 업보를 지울 수 있는 거는 이 의식에 와서예요. 지금 여러분 의식 상태에서 선도 하고 악도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에고성을 줬다는 이유로 에고가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식학에서 칠식을 뭐라고 합니까? 칠식을 가림은 있으나 아직 죄는 없다. 가리는 거 있다. 팔식은 가리는 것도 없다. 가림도 없다. 팔식은 사실 참나 그 자체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참나가 우리의 에고와 자 보세요. 참나가 한편으로는 우리 에고를 만들어주고 한편으로는 현상계를 만들어줘요.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무명을 얘기하는 거지 참나 여기서 에고성도 없는 참나한테 죄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창조성에서 어떤 무명의 요소를 읽어낼 뿐이죠. 거기서 왜 이원성을 만들어냈어 이런 느낌의 탓이지
이원성을 만들어낸 신성을 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원성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이제 악을 저지를 때. 요 느낌이다. 유식학에서 뭔가 가림도 없다. 이때는. 근데 의식은 뭔가 가림은 있다. 근데 의식에 오면요. 육식에 오면은 실제로 선악이 갈린다. 자, 이 정도 아시면 유식학이나 뭐 이렇게 대승사상의 의식에 대한 심식설의 어떤 핵심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업식은요.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고 업식은 진여의 좋은 업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업식이 하고요. 무명의 영향으로 뭔가 이렇게 어둠의 요소를 증폭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중요한 거. 마지막. 망령된 경계. 이 경계가 훈습의 중요한 부분. 이게 또 우리를 물들여요. 자, 참나가 우리를 물들여요. 무명이 물들여요. 이 업식이 전체를 물들여요. 그리고 업식이 이렇게 팔식을 변화시켜 가는 중에 경계를 만나면서 이제 확 칠식, 육식이 나타나죠. 그 물들이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가 만나는 대상 경계.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여섯 티끌이라고 한 건 뭘까요? 육진이다 하는 거. 육진은 뭘까요? 경계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육식에 대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식에 대응하는 경계들이 뭐죠? 안식은? 안식의 경계는 뭐죠? 색. 예, 이식은? 성. 자, 비는 향, 설은 혀는 맛, 몸은 촉, 의식은요. 의식의 대상은 법입니다. 법칙. 예, 법칙들. 우리 의식은 이 오감 정보를 모아가지고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의식의 대상은 법칙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셔요. 뭐 음식을 마셔요. 먹어요. 마셔봐요 하면서 각각의 경험들, 그 커피 향, 뭐 커피 색 이렇게 막 이걸 정보를 딱 해가지고 의식은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뭐 커피는 뭐가 맛있군. 뭔가 이렇게 자기대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의식은 항상 어떤 법칙을 추구해요. 어떤 개념적 정리를 추구한다고요. 이 법칙은 결국 또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번역할 때는 법칙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제가 도와드린다고 개념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색깔, 소리, 향, 향기, 맛, 촉감, 개념, 이 육경에 대해 이걸 육진을 원래 육경이라고 하죠. 여섯 가지 경계. 근데 엄밀하면서 법칙이 맞고요. 개념은 법칙을 담는 도구죠. 개념은 개념 속에 법칙을 담아요. 그래서 커피는 어때? 뭐는 어때? 이제 경험하신 거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떤 보편 법칙을 추구하세요. 근데 본질은 법칙이 맞고요. 근데 법칙은 개념으로 표현되니까 제가 개념도 대상은 대상이니까 했는데 더 본질적인 대상은 법칙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법칙이죠. 그걸 개념에 담을 뿐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조금 쉬었다 갈 텐데 지금 첫 단락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의식을 물들이는 요소가 네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의식은 이 네 가지가 계속 물들이고 있다. 지금 여러분, 참나가 계속 여러분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막 지금 이 주말에 뛰쳐나가고 싶은데 참나가 자꾸 여기 잡아두고 있죠. 그래도 좀 그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참나가 사실은 참나가 업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업의 시작은 다 업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에고와 이런 이 모든 세계를 경험하는 의식의 핵심은 업식이기 때문에 업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도 업식입니다. 참나가 업식을 통해서 물. 그런데 또 보면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에고가 볼 때 또 답답한 것도 있으면 그거는 무명이 또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시간을 더 아름답게 쓸 수 있잖아. 에고를 위해서 더 투자할 수 있잖아. 지금 비트코인 알아봐. 막 이렇게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외치고 있다. 남들은 지금 뭔가 재미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쵸? 뭐 내가 재미 볼 건 없더라도 남들은 지금 뭔가 더 큰 대박을 터뜨리고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무명의 요소가 또 업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업식은 무명과 참나 양쪽에서 사실은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더 근본적인 요소들은 결국은 참나와 무명인데 업식을 통해서 또 물들임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경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경계 있죠. 색깔, 소리, 거기에 계속 물들여지고 있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마음으로 왔더라도, 아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왔다가도 여기서 경험하는 오감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또 거기 물들여지는 거고, 거기에 또 불만족스러우면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이렇게 우리는 이 네 가지가 계속 우리를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더 파악해 볼 겁니다.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가를 좀 더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